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저 마이크 처음 써봐가지고 목소리 너무 크면 이렇게 좀 제스처 좀 해주세요. 네. 대규모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배문 지문 시스템 규모에 따른 진화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우아한형제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홍구라고 합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이제 발표자인 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푸드 주문 서버 개발팀이라고 불리는 팀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동료분들도 많이 와 계셔 주신데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네, 저에 대해서 좀더 이어서 설명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장표는 제가 다녔던 회사들을 나타낸 장표예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줌 인터넷이라는 회사, 그리고 카카오라는 회사, 그리고 5년 전에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회사에 합류해서 현재 커머스의 꽃이라 불리는 주문 시스템을 개발해 오고 있어요. 뜬금없이 장표에서 제가 다녔던 회사를 소개해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앞서 다녔던 두 회사가 포털 서비스라는 개발을 했던데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5년 전에 커머스라는 이제 어려운 도메인을 하나도 몰랐던 제가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는 배달의 민족 주문 시스템을 만들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왔어요. 이제 제가 경험했던 시행착오들을 여러분에게 공유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한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저희 배달의 민족 주문 시스템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만들고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는 배민 주문 시스템 안에서 여러 성장 통들을 겪었는데, 그 성장 통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시스템이 진화해 나갔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배달의 민족 주문 시스템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요약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는 영역에 대해 저희 배민 주문 시스템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보시는 화면은 이제 많이 익숙하시겠죠?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음식을 담는 장바구니 화면, 그 주문을 하기 위해 결제 수단을 선택한다거나 어떤 쿠폰을 선택한다거나 배달 요청 사항 등을 입력하는 주문서 화면. 주문서 화면에서 결제를 완료하게 되면 주문이 완결되게 되고, 내가 주문한 음식의 주문 내역을 볼수 있는 주문 내역 화면. 이렇게 배달의 민족 내에서 음식 주문을 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의 백엔드 기술을 저희 팀이 담당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달의 민족 주문 시스템은 다른 커머스 도메인과 조금 다르게 독특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그래프가 저희 배달의 민족 주문 시스템의 좀 독특한 특징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주문수 추이 그래프인데요. X축은 이제 0시부터 24시까지 하루를 나타낸 거고, Y축은 평균 분당 주문수를 나타낸 장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두 번의 상승 곡선을 보이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제가 X축의 시간대를 조금 확대해 놨습니다. 12시와 6시 반, 모두 점심 식사, 저녁 식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배달의 민족 주문 시스템은 다른 커머스 도메인과 조금 다르게 음식을 주문해서 이제 음식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보니, 이렇게 특정 트래픽이 이렇게 식사 시간에 집중되는 조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머스 도메인의 특성과 음식 주문이라는 독특한 도메인 특성을 고민하면서 저희는 어떤 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지 이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저희 배민 시스템은 뒷단에 여러 시스템들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보이실 수 있지만, 그 뒷단에는 가게 시스템, 메뉴 시스템, 주문 시스템, 결제 시스템, 배달 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들 간에 이제 장애가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 느슨한 결합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들 간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스템들 간의 자아의 격리가 되면서 통신을 할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개발을 해오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대용량 데이터입니다. 저희 배민 주문 시스템은 일평균 300만 건 정도의 주문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300만 건 이상의 주문이 발생하는데, 수년간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서빙을 해드려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저장하고 조회 성능을 잘 보장하면서 서빙해 드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규모 트랜잭션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주문수 추이 장표처럼 저희는 평상시에도 많은 트래픽이지만, 특히 식사 시간에는 급격히 치솟는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몰리는 트래픽에 대해 대규모 트랜잭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시스템 간의 이벤트 기반으로 잘 통신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배민 서비스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추구하면서 시스템들 간의 느슨한 결합을 위해 이벤트 기반으로 통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무분별하게 이벤트를 많이 발행하게 되고 이벤트들이 유실됐을 때 어떻게 잘 재소비할 수 있을지, 이 이벤트의 흐름을 어떻게 잘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가시화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배민 주문 시스템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성장을 이제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여러 성장통을 겪었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좀 이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보시는 장표는 제가 입사한 2018년도부터 현재 23년도까지 일평균 주문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는 100만 건의 주문이 달성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사했을 때는 우리 모두 100만 건 주문을 달성해보자 하면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웬걸요, 23년이 됐을 때 무려 3배 이상의 일평균 300만 건 이상의 주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월드컵이나 이제 아시안게임 같은 스포츠성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제 치킨 막 시켜 드신다고 훨씬 더 많은 주문수가 발생을 해요. 그렇지만 저희는 큰 이슈 없이 대부분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제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엄청난 장애도 많이 겪었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성장통을 겪어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크게 네 가지 정도 정리해봤습니다. 크게 한번 훑어드리고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단일 장애 포인트에 대한 이슈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 장애가 나게 되면 전체 시스템에 장애가 이뤄지면서 배민 서비스 자체가 먹통이 되는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 조회 성능이 계속 나빠지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갔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 대규모 트랜잭션, 계속 주문수가 증가하면서 이제 쓰기 처리 장비가 분당 쓰기 처리량 한계치에 도달한 이슈가 다다르게 돼요. 더 이상 교체할 수 있는 장비의 스펙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MSA로 아키텍처를 변환해 나가다 보니 무분별한 이벤트 발행으로 유실되는 이벤트도 많아지고 서비스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아키텍처가 복잡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갔는지까지 소개해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단일 장애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중앙 집중 DB가 있었고 이 DB가 장애가 일어나면 전체 시스템의 장애로 전파되는 그런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어요. 보시는 화면은 제가 5년 전 배달의 민족에 합류했을 때 배민의 아키텍처를 아주 간소하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루비라고 쓰여 있는 고사양의 중앙 집중형 장비가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들은 이 루비라는 장비에 의존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특정 시스템에 장애가 나게 되면 고스란히 이 장애는 루비의 부하로 이어지게 됐고 이 루비라는 장비를 바라보고 있는 주문 시스템, 중개 시스템, 기타 시스템들은 고스란히 영향을 받으면서 배민 서비스 전체의 장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탈 루비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돼요. 루비라는 중앙 집중 DB의 의존을 점점 느슨하게 가져가면서 각 시스템별로 각각에 맞는 도메인을 설계해서 저장소를 따로 가져가게 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사양 장비 탈 루비를 이제 폐기 처분하게 되고요. 각 시스템들 간에는 메시지 큐를 이용해서 느슨한 통신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로써 MSA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혹여 중개 시스템에 이렇게 장애가 나게 되면은 이 중개 시스템에 관심이 없는 가게 시스템이나 기타 시스템은 전혀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이 중개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주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큐에 지연이 발생해서 서비스에 지연이 발생하지만 메시지 큐 특성상 이벤트가 재소비가 가능한 부분을 감안해 빠르게 서비스가 안정화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중앙집중 DB를 안정적으로 폐기 처분하고 메시지 큐를 통해서 느슨한 결합을 가져가면서 이벤트 기반으로 통신을 하게 되고 시스템 간 영향도를 분리하면서 첫 번째 단일 장애 포인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용량 데이터, 점점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 이제 정규화 데이터베이스의 조인 성능이 저하되면서 조회 성능이 나빠지는 이슈가 있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배달의 민족 전체 시스템에서 이제 주문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발표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주문 시스템 아키텍처예요.
보시는 것처럼 주문 API 서버, 인터널 API 서버, 주문 이벤트 처리기라는 크게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주문 API 서버는 주문의 커맨드선 요청, 주문이 생성되고 발생하는 커맨드선 요청을 받는 엔드포인트 서버고요. 이렇게 주문이 생성되게 되면 주문 데이터는 이제 정규화를 정합성을 보장하는 정규화 데이터베이스인 IDBMS에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저희는 주문 도메인 이벤트를 메시지 큐에 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문 이벤트 처리기는 도메인 로직과 좀 별개로 움직여야 된다고 판단되는 서비스 로직을 수행하게끔 메시지 큐를 바라보고 로직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 메시지 큐를 외부 시스템들을 바라보면서 주문 이벤트에 관심이 있는 부분은 외부 시스템들이 구독해서 특정 서비스 로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문 인터널 API 서버 같은 경우는 주문 내역이나 기타 주문 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들의 주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API 서버입니다. 이번에 대용량 데이터 성능 이슈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주목할 부분을 빨간색 선으로 좀 표시해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주문 IDBMS를 통해서 주문의 저장과 조회가 함께 일어난다는 부분에 좀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주문 내역 상세 화면이에요. 주문 내역 상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문 정보, 메뉴 정보, 결제 정보,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주문 내역 상세를 보여주기 위한 API 리스폰스가 우측에 보이는 JSON 스펙인데요. 이렇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조회해서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주문 애그리거트 기반으로 조인 연산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먼저 저희 주문 애그리거트를 살펴보면 이렇게 오더라는 루트 엔티티 기반으로 메모 정보, 결제 정보, 배달 정보, 메뉴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주문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 애그리거트 기준으로 루트 엔티티 기반으로 조인 연산을 통해 데이터를 가져와야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점점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정규화를 보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점점 조인 연산으로 인해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역정규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해요. 저희는 이렇게 루트 엔티티 기반으로 애그리거트가 구성된 부분을 이제 역정규화를 통해 하나의 단일 싱글 테이블로 유지하자, 싱글 데이터를 유지하자라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NoSQL에 저희는 MongoDB라는 솔루션을 사용했어요. 단일 다큐먼트로 이렇게 오더 루트 엔티티를 통해서 이제 애그리거트를 하나 구성해서 하나의 싱글 다큐먼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문 내역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순 ID 기반의 조회 연산으로 쿼리가 되면서 조회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하실 부분은 어떻게 동기화를 했는지 자연스럽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주문 도메인의 생명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주문 도메인은 주문 생성, 접수, 완료, 취소라는 크게 주문 도메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주목하실 점은 이 주문 도메인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만 도메인의 변경이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즉, 데이터, IDBMS에 있는 테이블 데이터의 변화는 이 도메인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인데요. 일전에 아키텍처를 보여드렸을 때 이제 주문 도메인 로직이 변경될 때마다 저희는 메시지 큐의 이벤트, 도메인 이벤트를 발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도메인 이벤트가 발행되게 되면 이 서비스 로직을 처리하는 주문 이벤트 처리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데이터를 동기화해서 NoSQL인 MongoDB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면서 데이터 동기화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초록색으로 표시한 커맨드성 조회는 IDBMS에 정규화시켜서 저장을 하면서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하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이터 조회는 이제 역정규화를 통해 조회 성능을 극대화한 MongoDB, NoSQL을 사용해서 조회 성능을 개선하는 식으로 SQLS 아키텍처 패턴을 적용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조회 성능 이슈는 커맨드 모델과 조회 모델을 분리했고 조회 모델을 역정규화를 통해서 조회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어서 대규모 트랜잭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갔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매년 주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의 스펙, 최고 스펙으로도 분당 쓰기 처리량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좀 오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 저희 주문 DB가 어떤 HA 구성, 고가용성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온 장표고요. 쓰기 요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라이머리 장비를 통해서 쓰기 요청을 받아내고 있고요. N개의 레플리카 장비를 통해서 실시간성 조회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실시간성 조회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레플리카 장비를 스케일 아웃하면서 조회 요청을 분산 처리하면서 조회 성능을 높일 수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 쓰기 요청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펙업으로 밖에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펙업을 하면서 대응을 해나갔지만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주문수를 처리하기에는 이제 AWS에서 제공해주는 최고 스펙의 장비로도 이제 처리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배부른 양이처럼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설하지? 방법이 없을까? 저희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저희의 결론은 샤딩이었습니다. 똑같이 HA 구성을 엠벌 복제해서 똑같이 쓰기 요청도 스케일아웃을 통해 분산 처리해서 요청을 분산시켜보자 라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로라 장비는 엔진이 이 샤딩을 지원하지 않는 엔진이어서 이 또한 해답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저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 코드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샤딩을 구현하자 라고 저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샤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고민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떤 샤드의 데이터를 저장할지 결정하는 샤딩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조회해 와서 시간 순서대로 잘 나열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을지, 데이터를 다시 애그리게이트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크게 두 가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하나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이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딩 전략을 어떤 거 사용할까 리서칭을 해봤어요. 저희가 리서칭한 전략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키 베이스드 샤딩, 레인지 베이스드 샤딩, 그리고 디렉토리 베이스드 샤딩인데요. 첫 번째 키 베이스드 샤딩은 특정 샤드키를 이용해서 이 샤드키를 통해 어떤 데이터 소스, 어떤 샤드로 갈지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레인지 베이스드 샤딩은 특정 값의 레인지를 통해서 이 레인지의 구간은 샤드 0번으로 가, 이 레인지는 1번, 2번 이렇게 가라고 하는 값의 레인지 기반으로 샤드를 결정하는 전략이고요. 마지막으로 디렉토리 베이스드 샤딩은 중간에 룩업 테이블이라고 특정 샤드키는 어떤 샤드로 가라고 매핑을 하는 테이블이 있어 이 테이블 매핑 정보를 보고서 샤드를 결정하는 전략입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리서칭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 이 전략들의 장단점을 소개해드리고 어떤 전략을 선택했는지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키 베이스드 샤딩입니다. 해시 베이스드 샤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 샤드키가 결정되면 해시 펑션을 돌려서 이 해시 펑션에 의해서 샤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주문번호를 샤드키로 사용하기로 했고 주문번호에 대해서 해시 펑션을 돌리면 그에 대한 해시값이 A 주문번호는 1번, B 주문번호는 2번, C 주문번호는 3번이라는 해시값이 나오게 되게 해시 펑션을 구현합니다. 그러면 이 해시 펑션 로직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0번 샤드, 1번 샤드, 2번 샤드에 고르게 분배되도록 하는 게 이제 키 베이스드 샤딩, 해시 베이스드 샤딩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전략의 장점은 이 해시 펑션만 잘 구현하게 되면 데이터를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구현이 간단하게 데이터를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해시 펑션 로직이 변경되면은 이제 데이터의 분배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제 샤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해시 펑션 요정의 간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유연성이 떨어지고 데이터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샤딩 전략은 레인지 베이스드 샤딩이에요. 저희는 이제 가격 기반으로 샤딩을 하는 건 어떨까 고민을 했었어요. 먼저 0원 이상 10,000원 미만의 주문은 샤드 0번으로 가, 10,000원 이상 15,000원 미만의 주문은 샤드 1번, 15,000원 이상의 주문은 샤드 2번으로 가, 이렇게 레인지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배하는 전략이에요. 이 레인지 베이스드 샤딩은 그냥 특정 값의 레인지를 통해서 샤드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구현이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날은 15,000원 이상의 주문이 많았어 하면 특정 날에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2번 샤드의 데이터가 몰리게 되고 그렇지 않은 날에 뭐 0번에 몰리고 1번에 몰리고 하는 특정 샤드의 데이터가 몰리는 핫스팟 현상이 발생하면서 특정 장비에만 부하가 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전략은 디렉토리 베이스드 샤딩이에요. 첫 번째 살펴봤던 키 베이스드 샤딩과 굉장히 유사한데 좀 다른 부분은 중간에 룩업 테이블을 두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정된 샤드키에 대해서 어떤 샤드로 갈지 결정된 값을 이렇게 중간에 테이블을 두고 저장을 해놓고 있는 게 디렉토리 베이스드 샤딩이에요. 그래서 주문번호 A는 0번 샤드로 가, B는 1번, C는 2번 샤드로 가라는 거를 중간에 룩업 테이블을 두고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게 디렉토리 베이스드 샤딩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이제 중간에 룩업 테이블을 통해서
이 주문번호 샤드키가 어떤 샤드로 갈지를 계속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샤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 룩업테이블이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이 데이터들이 어디로 갈지 도통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룩업테이블 자체가 단일 장애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아주 크리티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세 가지 샤딩 전략 중 저희는 어떤 걸 사용할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저희 주문 시스템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봤었어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주목해서 본 주문 시스템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배달의 민족 서비스 특성상 이제 음식 주문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배민 서비스 자체가 장애라고 인식하는 고객분들이 많은 특징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 주문 시스템은 정책상 최대 30일까지만 주문 취소가 가능해서 데이터의 변경이 최대 30일까지만 가능하며 음식 주문의 특성상 대부분의 주문은 하루 내에 배달 완료가 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완결되는 시간은 대체로 하루 내에 스냅샷 형태로 데이터가 바뀐다는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단일 장애 포인트를 피해서 최대한 시스템에 장애가 가지 않게끔 하자라는 전략을 취했고요. 두 번째로는 동적 데이터는 길어야 30일, 대부분은 하루 내에 완결이 되기 때문에 샤드의 추가는 많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샤드의 추가가 일어난다 해도 최대 30일이 지나면은 데이터는 결국에는 균등하게 분배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의 특징에 감안해서 저희는 살펴봤던 세 개의 전략 중 키 베이스드 샤딩, 해시 베이스드 샤딩을 결정하기로 하여요. 그래서 저희는 해시 베이스드 샤딩을 구현하기 위해 이제 샤드키로서 주문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문 번호에는 이 주문이 어떤 일자의 몇 번째 순번으로 주문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는 로직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문 번호를 통해서 이 주문 순번을 가져오게 되고요. 저희가 설정한 샤드 수를 모두 연산해 날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문 번호가 어느 샤드로 갈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파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의 연산을 통해서 저희는 해시 펑션 로직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이제 균등하게 데이터가 분배가 되게 돼요. 오늘 날짜의 첫 번째 주문인 A는 아까 해시 펑션 로직을 통해 0번 샤드로 가게 되고요. 두 번째 주문인 B는 1번 샤드로, 세 번째 주문인 C는 2번 샤드로 가게 되면서 저희는 키 베이스드 샤딩으로 고르게 데이터 분배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샤딩을 구현했기 때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코드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어떻게 구현했는지 코드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AOP와 Abstracting Routing Data Source라는 것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AOP를 구성하는 Aspect J 설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기 샤딩 타겟이라는 애노테이션을 이제 Around 해가지고 Process with Shading이라는 메소드를 수행하게끔 Aspect J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Process with Shading 메소드를 이어서 살펴보면은 위에 보여드린 메소드처럼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전에 Shading Target이라고 애노테이션에 달려있는 이 대상 메소드를 살펴보면 이제 아까 설정했던 Aspect J가 동작하게 되는 대상 메소드가 되고요. 여긴 샤드키라는 애노테이션이 달려있어서 이 오더 넘버를 샤드키로 사용해 라는 것을 명시해놓게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Process with Shading 메소드를 봐볼게요. 그러면 이제 retrieve shardkey라는 걸 통해서 이 shardkey 값, 오더 넘버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shardkey 값을 저장하고 밑에 이제 shard lookup key determine service라는 서비스 계층이 이 shardkey가 어떤 shard로 가라는 걸 결정하는 서비스 계층이에요. 그래서 shard lookup key라는 거는 이 shardkey가 어느 shard로 가라는 걸 이제 wrapping해 놓은 wrapping 클래스인데요. 이렇게 이 서비스 레이에서 샤드키가 어떤 샤드로 가라는 걸 결정해놓고 이를 스레드 로컬에 저장하는 것까지 해서 Aspect J의 동작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Abstracting Routing Data Source에서 Determine Current Lookup Key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미리 저장해놨던 샤드 룩업 키를 이제 스레드 로컬에서 가져오게 되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 소스를 결정하게끔 구현을 해놓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샤딩 전략으로 데이터를 고르게 분배시켰는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조회해와서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서 보여줄지 다건 조회 애그리게이트 로직은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샤드 0번, 1번, 2번에 A, B, C 주문이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데 이를 시간 순서에 맞게 주문 내용 목록에 뿌려줘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겠지만 이미 저희는 앞서
CQRS를 적용하면서 조회성 모델은 몽고DB에 저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데이터 조회는 몽고DB를 통해서 하면서 다건 조회에 대해서 에그레게이트 로직은 좀 더 손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샤딩을 적용하면서 저희는 이제 쓰기 요청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HA 구성을 엠버에 가져가면서 스케일 아웃으로 데이터를 고르게 분산시켜서 저장을 하면서 요청을 분산시키며 대응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샤딩이 적용된 아키텍처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아키텍처에서 하나의 RDBMS였던 부분이 N개의 RDBS 샤드 클러스터로 구성되면서 부하를 분산하는 구조를 갖춰나가게 되어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점이었던 대규모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샤딩을 통해서 쓰기 처리량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해소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이벤트 아키텍처를 어떻게 해소해 나갔는지 설명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MSL을 구성하다 보니 이벤트 기반으로 시스템들 간의 통신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문 서비스 특성상 많은 시스템들은 주문 서비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맞게 이벤트를 막 무분별하게 발행을 해주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점점 규칙성 없는 무분별한 이벤트 발행으로 저희가 로직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한 부분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벤트 기반으로 감신사를 분리하고 있어요. 주문 도메인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문 도메인 로직과 그 외에 알림 전송이나 현금 영수증 발행, 기타 서비스 로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이제 이벤트 기반으로 서로 경계를 두고 도메인 로직과 서비스 로직을 좀 격리해서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오도 이벤트 모듈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오도 도메인 서비스라는 서비스 레이어가 있고 이 도메인 서비스라는 서비스 레이어는 앞서 말씀드린 주문 도메인 라이프 사이클의 도메인 로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도메인 로직이 수행되게 되면 그에 맞게 생성 이벤트, 접수 이벤트, 완료 이벤트, 취소 이벤트 등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도메인 로직 이벤트를 어플리케이션 이벤트인 스프링 이벤트로 발행을 해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이벤트를 각각의 오픈, 억셉트, 클로즈, 캔슬들을 담당하는 포스트 프로세스 서비스 레이어가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벤트를 구독해서 서비스 로직들을 수행해주게 되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만 보면 간결하게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이벤트 큐를 통해서 도메인 로직과 서비스 로직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어서 시스템 관점으로 아키텍처를 봐보도록 할게요. 네, 노란 박스로 친 부분은 알림 전송이란 서비스 로직을 수행한 어플리케이션들이고요. 빨간색 박스를 친 부분은 현금 영수증이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로직을 수행하는 서버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문 API와 주문 배치가 각각 알림 전송 서비스 로직을 수행하고 있고 현금 영수증은 주문 배치와 이벤트 처리기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알림 전송이라는 서비스 로직을 파악하기 위해 주문 생성일 때는 주문 API 서버를 바라봐야 했고 주문 취소에 대해서는 주문 배치 서버를 현금 영수증 또한 신청 같은 경우 이벤트 처리기 서버 취소 같은 경우에는 주문 배치 서버를 바라봐야 했어요. 이렇게 서비스 로직에 대해서 수행하는 주체인 어플리케이션이 달라지게 됨으로써 이걸 파악하는 데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기능을 추가할 때도 특정 이벤트를 처리하는 서버는 놓치게 돼서 그 서버에서만 이벤트가 서비스 로직이 수행되지 않는 이슈가 발견되면서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스프링 이벤트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 로직을 수행하기 위해 알림 전송을 하기 위해 알림 시스템에 메시지를 하기 위한 SQS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위한 SQS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이 도메인 로직에 대한 이벤트, 어플리케이션 이벤트를 재발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 이거를 다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뾰족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어플리케이션 이벤트에 대해서 저희는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내부 이벤트와 외부 이벤트라는 걸 좀 정의해봤어요. 주문 도메인 이벤트는 내부 이벤트라고 정의를 했고요. 서비스 로직을 수행하는 부분은 외부 이벤트라고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 이벤트, 주문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처리되는 도메인 로직들은 이제 내부 이벤트라 정의해서 SQS를 태우게 되었고 SQS를 구독하는 이벤트 처리기가 이제 이 도메인 이벤트를 수신해서 이제 외부 이벤트, 서비스 로직을 수행하는 외부 이벤트를 발행하는 구조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내부 이벤트는 제로 페이로드 전략을 사용하기로 해요. 그 이유는 내부 이벤트에는 서비스 로직을 심기 어렵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내부 이벤트에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없다 보니 이걸 통해서 뭔가
서비스 로직을 수행하기 위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끔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부 이벤트는 그냥 도메인 로직을 수행했고 이 도메인 로직 결과가 이렇게 됐어라는 거 정도만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 도메인 이벤트를 수신한 이벤트 처리기가 모든 서비스 로직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필요한 데이터는 바로바로 저장소에서 조회해서 알림 전송을 위해서 뭐 메뉴 정보나 배달 정보가 필요하다면은 그 정보를 채워주고 현금 전수증 발행을 위해선 결제 정보가 필요했더니 그거를 채워주고 하는 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데이터를 채워주자라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몽고DB를 통해서 조회 성능을 극대화한 이제 NoSQL 서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서비스 로직을 처리하는 주체를 이벤트 처리기로 몰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봤듯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서비스 로직을 수행해 라는 부분에 헷갈림이 있었던 부분을 단순히 도메인 이벤트만 발행하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은 도메인 로직만 이벤트만을 발행하게 하고 그 도메인 이벤트를 수신해서 이벤트 처리기에서 모든 서비스 로직을 수행하게끔 함으로써 이 처리를 단일화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 이벤트를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SQS를 사용함으로써 중간에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슈는 있었지만 그보다도 저희는 이렇게 이벤트 처리의 주체를 단일화함으로써 서비스 로직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니즈가 더 컸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유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벤트 발행 실패 유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여기 서비스 로직이라고 써놨는데 도메인 서비스 로직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랜잭션 내부와 외부에서 발행 실패, 이벤트 발행 실패에 따라서 좀 처리가 달라진다 볼 수 있는데요. 트랜잭션 안에서 이벤트 발행이 실패되는 경우와 트랜잭션 밖에서 이벤트 발행이 실패되는 경우를 좀 나눠서 봐볼게요. 먼저 트랜잭션 안에서 이벤트 발행이 실패될 경우 도메인 로직 자체가 실패가 되기 때문에 도메인 로직 전체가 실패되면서 큰 이슈가 없게 됩니다. 도메인 로직과 서비스 로직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서비스 일관성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도메인 로직이 수행되고 트랜잭션이 커밋된 후에 이벤트 발행이 실패될 경우에는 도메인 로직은 성공했지만 서비스 로직은 실패하면서 서비스의 일관성을 해치는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트랜잭션 아웃박스 패턴이라는 걸 적용해서 해소해 나갔어요. 보시는 것처럼 트랜잭션 안에서 이제 아웃박스라는 엔티티를 두게 됩니다. 이 아웃박스 엔티티는 이제 이벤트 발행의 페이로드를 저장하는 테이블이라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서비스 로직이 수행한 후에 이벤트를 발행하기 전에 이 아웃박스 테이블에 데이터, 페이로드를 저장한 후에 트랜잭션을 커밋하게 되고 그런 후에 이벤트를 발행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벤트 발행에 실패가 되더라도 저희는 트랜잭션 커밋이 되면서 아웃박스 엔티티의 데이터, 페이로드가 저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 유실이 발생했을 때 다시금 이 아웃박스 엔티티를 통해서 재발행이 가능하게 설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주문 배치를 둬서 유실이 발생했을 때 아웃박스 엔티티, 트랜잭션 아웃박스 패턴을 적용한 이벤트 스냅샷을 저장해 놓은 테이블을 통해서 특정 키를 통해서라든지 특정 기간을 통해서라든지 유실된 이벤트를 중복 발행은 될 수 있지만 유실은 되지 않게끔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두 가지 문제점, 서비스의 일관성과 유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벤트 로직을 단일 어플리케이션에 위임하고 유실에 대해서는 아웃박스 패턴을 적용하면서 해소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 봤는데요. 한번 요약을 해드려보고자 해요. 첫 번째 단일 장애 포인트에 대해서는 MSA를 적용하면서 시스템들 간의 이벤트 기반으로 통신하면서 느슨한 결합을 가져가게 하면서 서비스 간의 영향을 좀 덜어내면서 해결을 해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규모 데이터에 대해서 조회 성능이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SQLS 패턴을 적용하면서 커맨드성 모델과 조회 모델을 분리하면서 조회 성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규모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샤딩을 적용하면서 쓰기 처리 요청 또한 분산 저장하게 하면서 성능 저하를 해결할 수 있고 마지막 이벤트 구조 개선은 서비스 로직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위임하고 유실에 대해서는 트랜잭션 아웃박스 패턴을 적용하면서 해소해 나간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구성에서 몽고DB가 추가됐고 샤드 클러스터가 됐으며 이벤트 처리는 이벤트 처리기를 통해서 모두 처리되게끔 이런 식의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게 되면서 현재까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스템이 아직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많고 문제점이 많은 서비스이긴 하지만 일평균 300만 건을 안정적으로 소화하는
서비스는 아직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5년간 저희 시스템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많은 장애를 헤쳐나가면서 시스템이 발전해 나간 과정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 발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